속 가득 실하게 쳐져 있는 영양 찰밥. 일단 한 입 먹어보니 눈이 번쩍 뜨이는 그 맛. 보통 밥은 나물을 해놔도 신맛이 나가지고 못 먹거든요. 어떻게 했는가 밥이 향이 나면서 시원한 맛, 맛있더라고요. 나도 요리하는 사람인데 정말 머리 영리한 사람이에요. 꾸며서 말 맞다나 영리한 밥스타가 만든 스마트한 박숙 보물밥. 그 맛의 비법 찾아보자. 와, 박꽃 봐라. 이야, 박꽃이 이래 생겼구나. 박꽃 구경도 난생 처음, 박수확도 난생 처음인 나름 도시여자 꾸며사. 그 수확법도 독특했으니. 이거 잘 익었네. 꼬마사님 지금 수박 따고 있어요. 왜 그래 두드려요? 잘 익었나 못 익었나 내가 한번 보려고. 수박을 그렇게 골리지. 박을 누가 그렇게 한대. 손톱으로 딱 손톱을 넣었을 때 손톱 자국이 나면은 박나물도 하고 영양밥도 해 먹을 수가 있고, 손톱 넣었을 때 손톱이 안 들어가는 박은 많이 익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박바가지로. 그러면은 이건 그러니까 밥스타가 남긴 영광의 손톱 상처가 있어야 밥하기 딱 좋은 박이란 말씀. 신박하다. 꾸며서 박 닮았네. 자기하고 똑같은 걸 닦구만. 이거 뭐 그 사이즈며 생김새며 도저히 분간이 안 되는 꼬며사. 닮은 꼴박 품에 안고 이제 본격적으로 밥하러 출발. 밥 짓기의 기본 쌀 씻기. 헌데 자세히 보아하니 쌀의 모양새가 좀 이상하다. 마치 부서진 듯 쌀알 크기가 작은 게 영 볼품없어 보이는데. 그게요? 쌀이 이래 쪼가리가 된 게 맞네. 이래 반토막이. 아니 왜 이런 살로 밥을 해요? 밥이 이리 쪼가리가 맞는데. 농사지서 내다 팔 거는 우리 많이 익혀가지고 타작을 하지만은 내 집에서 먹기 위해서는 조금 파락파락 푸를 때, 벼가 네, 푸를 때, 벼가 푸를 때 타작을 하면은 밥을 하면은 윤기가 나고 차리져요. 케이밥 스타의 비법 그 첫 번째. 알곡이 80% 정도 익었을 때 수확한 쌀로 밥을 지으면 쌀알의 크기는 작아도 윤기와 찰기가 좋은 밥맛을 얻을 수 있단다. 직접 벼농사 짓는 농민들만 아는 밥맛의 비밀이 된다. 아니 밥을 갖다가 왜 여기다 해요? 여기 밥, 여기다 밥에다 넣어야지. 네, 밥에다가 바로 넣으면은 오랫동안 찌면은 이게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기다가 실에다 쪄서. 오늘 밥스타 정말 제대로 만났다. 공개되는 비법마다 놀랄 노자. 단호박 밥처럼 처음부터 찌지 않고 시루에 한 번 찐 후에 박으로 옮겨주는 것이 두 번째 비법.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좀 번거롭다. 뭐 특별한 이유라도. 밥 자체에 풍미가 틀려요. 맛 자체가 틀리고 이제 박에서 수분이 빠져나오면서 시원한 맛이 돌면서 아주 맛있는 밥이 돼요. 얘기만 들어도 침 넘어가는 꼬미여사. 밥스타 영역까지 침범하며 보물밥 마무리에 나서고. 한편 속살 이거는 뭔데? 그거 뭐 하시게? 할 거예요? 아 이거는 밥속이니까 나물로 해야죠. 볶았어. 나물로 먹어야지. 이거 나물하면 맛있지만 이거 날줘. 그냥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꼬미여사의 특별한 쌀 요리 들어는 봤나. 밥속 시루떡. 먼저 밥속을 두툼하게 채썬 후에 설탕을 뿌려 재워둔다. 이 밥에는 수분도 있고 떡을 만드는 거니까 이 저 먹고 단맛도 좀 들어가야 되고. 밉쌀가루와 찹쌀가루를 1:1 비율로 섞고 곱게 채 거른 후 반죽을 해주는데 이때 중요한 게 있다. 바로 물을 사용하지 않고 설탕에 재워둔 밥 속에서 나온 수분으로 반죽해주는 것이 포인트인다. 밥 속과 잘 섞은 반죽을 시루에서 25분 정도 찐 후에 한 소끔 식혀준다. 그리고 30분 동안 스팀 샤워한 달달한 팥고물을 식힌 밥 속 떡과 먹기 좋은 크기로 모양을 잡아주면 밥 속 시루떡 완성.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쌀 요리. 밥 속을 이용한 꾸며사표 밥 속 시루떡이 상에 오르고 K-밥스타의 보물밥도 형형색색 그 고운 자태 드러냈으니 모두 숟가락 들고 밥상 앞으로 모이시라. 세상에 먹기 좋게 밥을 자르니 그 모습 만개한 연꽃만큼 곱다 고와. 보물밥
심층에 앉은 벌써 연꽃꽃이 피었네. 눈으로 먼저 맛봤으니 이제 진짜 입으로 맛볼 차례.